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경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자전거를 놓고 영상을 켜봅니다. 오늘 얘기 드릴 건 사이클을 입문하고 가장 먼저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사이클을 입문하고 나면 처음에 구매할 때 완전히 풀옵션으로 해서 기암급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 거의 다 105 아니면 그 밑에 급 뭐 이렇게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효과 보는 건 바로 이렇게 휠입니다. 휠. 제가 이제 DT 스위스 1400을 갖다가 요거 62mm인데 요 이번에 고성 그란폰도에 요걸 장착을 하고 테스트로 갔다 왔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입문용 카본 로드 휠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걸 이제 상급이죠. 상급인데 요걸 끼고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안 했던 걸 망각을 하고 처음에 너무 좋아서 달리는데 속도가 상당히 제 마음에 이렇게 맞을 정도로 이게 속도가 너무 잘 나더라고요. 우와 하고 달렸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소진돼서 힘들었는데 휠을 추천하는 이유는 휠은 출발할 때부터 멈출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구동계는 필요의 상황에서 맞춰서 한 번씩만 하죠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업그레이드 할 거는 바로 휠셋입니다. 휠셋. 제가 이 DT 휠셋을 써보고 물론 다양한 휠셋을 써보진 않았어요.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아비아브를 제작할 당시에 아비아브만 탔었고 그 다음에 바이젠을 타보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다른 휠을 써봤다가 다시 이제 카본 휠을 입문용을 썼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상급의 레벨의 휠을 접했는데 이 님 높이는 반응 속도하고 영향을 줍니다. 님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하는 게 좀 느려요. 그 대신 속도가 올라갔을 때 지속주, 항속을 유지하는 때는 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. 그래서 올라운더 타입으로 타시는 분들은 35에서 40, 50 요 사이를 30mm 이 정도를 님 높이를 많이 추구하고 왜냐면 그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님 높이가 낮은 게 오히려 유리한 면이 많아요. 근데 우리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어필을 올라갈 때 죽어라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언덕을 올라가는 수준 그리고 세워놨을 때 멋있는 거 그랬을 때 이 DT 휠셋이 멋있는 거죠. 님 높이가 이 62mm라 상당히 좋아요.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입문하고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으냐 물론 가장 첫 번째는 내 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많이 마일리지를 높이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하면 그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우리는 솔직히 내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장비에 투자를 하는데 장비에 투자할 때 첫 번째가 바로 휠입니다. 휠. 휠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형태로 바꿨을 경우 님을 카본으로 바꿨을 때 알루미늄 입문용을 타다가 카본으로 바꾸면 거의 다 거의 99%가 동일한 반응이에요. 와 미쳤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. 그러고 나서 님의 성능 님의 갖고 있는 강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브도 중요해요. 보통 이제 DT240 허브 같은 경우는 제가 MTB 탈 때부터 DT240이라는 DT 스위스만의 스타레챗이 지금은 이제 특허가 풀렸지만 그 당시에는 DT만이 갖고 있는 스타레챗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그런 허브죠. 그 허브하고 님하고 만나서 강성이 있는 님하고 만나서 내가 페달을 돌렸을 때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속도가 스피드를 내기 편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편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. 그러면 아무래도 내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세이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리를 주행을 할 때 이 님 휠셋의 선택에 따라서 에너지 남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휠셋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쪽입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구동계나 이런 거 뭐 업그레이드 하면 좋죠. 근데 사실상 휠을 할래 구동계를 할래 그러면 저는 반드시 휠을 먼저 추천해드립니다. 구동계는 영향이 있어요. 영향이 있긴 한데 이게 디아이트로 바뀌면서 울테그라나 듀라이스나 이게 큰 차이는 없잖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차이는 있겠죠.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고 무게 차이도 있고 성능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.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요 휠셋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62mm 타고 너무 좋았다는 거. 타고 나서 아 내가 계속 운동을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로 내가 만족을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거를 휠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반납을 하고 저는 이제 62mm에서 50mm로 바꾸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. 12mm 차이만 바뀌는 거고 그래도 62mm를 타면서 항속에 많이 만족을 했었고 측풍은 어쩔 수 없이 님이 높아지면 측풍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그거는 측풍을 많이 맞아보시면 크게 뭐 괜찮습니다. 뭐 그거보다 유리한 게 많죠.
자전거 세워놨을 때도 예쁘고 로우림보다는 하이림이 조금 예뻐요. 세워놨을 때.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입문하고 가장 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건 바로 휠입니다. 휠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고 처음에 입문용 휠을 썼다가 나중에 상급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니면 한 방에 높은 걸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휠인 뭐 저도 카본 림을 생산해 본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mm로 원래 이제 50mm로 바꿨는데 50mm 타기 전에 벌써 62mm를 타봐서 상당히 만족은 하는데 1100을 쓰지 그랬느냐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어서 1100까지 못 가고 1400 DT 스위스트 PRC 1400으로 만족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휠을 장착하고 열심히 라이딩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드 입문하고 나서 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첫 번째냐? 첫 번째 내 몸, 그 다음에 휠입니다. 요거 휠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홍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름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. 질러서 만족할 수 있는 휠 괜찮습니다. 짱이에요. 감사합니다.